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너 김승훈이에요. 그쵸. 이번에 축구 대박이었죠. 근데, 제가, 지난, 그 새벽에, 이제 축구 경기를 계속 제가 혼자서 보면서, 그 전에는 심판이 크게 뭐라고 안 했던 상황들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막 반칙을 주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아진 거예요. 그게, 사실 선수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맞춰서 훈련은 하겠지만 좀 혼란이 있을 거예요. 분명 경기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청대들은 어린 선수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규칙을 머리로는 숙지를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번 6월 달부터 그 축구 규칙이 좀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몇 가지가 이제 바뀌거나 강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아까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봐가지고, 일단 그냥 메모 정도면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태블릿에 메모를 넣어놨고요. 뭐냐, 박문성 해설위원께서는 지난달에 이미 하셨더라고, 이거를. 따로. 어쨌든 저는 뒤늦게나마 한번 이제 찾아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근데, 사실 지금 예상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왜냐면, 유럽 프로 축구들은 일단은 이제 막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유럽 프로리그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유로파리그하고 챔스도 6월까지 가기는 했는데, 일단은 유로파하고 챔스도 결승까지는 기존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됐죠. 그쵸? 박문성 해설위원께서 유튜브에 올려놓으셨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직 적용이 안된 리그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1년 단위 리그로 적용되는 대회는 아직 새로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6월에 막 시즌이 끝나는 그런 대회들 있죠. 그런 거는 그냥 기존 규정대로 가고, 아마 이번에 유럽 네이션스 리그도 이제 준결승 결승 정도만 남았잖아요. 이번 MH 데이 때 준결승 했고 다음 MH 데이 때 결승하잖아요. 6월 MH 데이 때. 그러니까 네이션스 리그까지는 기존 규정이 가요. 그리고 이번에 6월에 개막한 5월 말그 그러니까 6월에 개막했던 대회들 있죠. 20세 이하 남자 20세 이하 월드컵하고 여자 성인 월드컵. 이두 대회는 지금 바뀐 규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대회들. 그러니까 이제 FIFA 주관 대회로서는 처음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걸다 이제 새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 같은 경우는요, 아시아 1차 예선 때는 적용이 안 됐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미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1차에서는 끝났어요. 아시아 1차에선 다 했고, 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FIFA 랭킹이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1차에서는 패스해요. 2차예선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가을부터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대회 아시아 2차 예선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규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6월에 A매치 데이 때도 바뀐 규정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평가전은 사실 그런 바뀐 규정 적용한 건 이제 실전 적응하는 경기임과 함께 어차피 유럽이 네이션스 리그를 지금 안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6월에 코파 아메리카 시작하잖아요. 남미에서. 코파 아메리카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시아 팀밖에 A매치를 못 부른 거예요. 다른 대륙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차피 가을부터 월드컵 예선 때문에 죽어라 아시아 팀 만나야 되는데 또 아시아 팀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신에 어차피 2차 예선에서 안 만날 호주하고 이란을 만나죠. 호주하고 이란은 어차피 2차 예선 때안 만나요, 우린. 다 최종 예선 가서 만날 팀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거 반칙 아니지 않나 하는 것까지도 이제 반칙을 주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밤에도 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됐었어요. 새로운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한 골은 피해를 봤어요. 어떤 피해를 봤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할 내용 때문이에요. 바로 이제 핸드볼 규정이거든요. 그 핸드볼 규정이 그 이제 두 가지로 예전에 봤었죠. 이게 경기를 하다가 점프 중에 뭐 손을 일부러 이렇게 몸에 붙이고 있었는데도 이 여기 팔이나 손에 이렇게 딱 맞아.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도 손에 공이 맞으면 그때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반칙이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잖아요, 솔직히. 응? 왜냐면 일부러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이랬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의식해서 일부러 페널티 구역 안에 들어가서 뒷짐 수비를 하는 수비수들이 있어요. 이 고의 그 애초에 그 고의성 여부를 삭제를 시키려고. 뒷짐 수비를 하는 수비수들도 있고, 근데 이번에 세네갈하고의 그 청대 8강전에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손을 이렇게 거의 그 손을 거의 안 내밀었고, 그리고 이제 세네갈 선수가 찬 공에 손이 맞은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근데 심판은 VAR을 본 다음에 가차없이 페널티킥을 줬죠. 그래서 결국 그걸 우리 실점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광열 골키퍼가 막은 것으로 보였으나 이광열 골키퍼가 키커가 차기 전에 미리 앞으로 튀어나와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옐로 카드를 먹었죠. 사실 그 페널티킥과 관련된 그거는 이미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부터 원래 그건 반칙이었대요. 그러니까 페널티킥 때는 페널티킥과 관련된 거 있죠? 키커 그 골라인 반경 11m 앞에서 차야 되고, 그리고 그 반경 11m 원그릇에서 반지름 11m죠? 반지름 11m 더하기 페널티 구역 안에는 골키퍼 이외에 다른 어떠한 선수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골키퍼는 키커가 차는 순간까지는 그 골라인 선에서 발을 떼면 안 돼요. 한 발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광현 골키퍼가 실수를 해가지고 먼저 앞으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옐로 카드를 한장 받았죠. 물론 그것 때문에 세네갈 골키퍼도 승부차기에서 그거 실수해서 옐로 카드 받아가지고 다시 찼죠. 그리고 그 다시 찬것 때문에 우리가 이겼죠. 그 다시 찬것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오세훈 선수가 찬게 들어가고 나니까, 세네갈 선수가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사실 세네갈 키커들 중에서 완전히 그, 골대 밖으로 날려보낸 두 명은요, 제가 찰때 보니까, 쟤는 못 넣겠다 약간 그런 게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막 뒤에까지 막 가서 차고 막 그런 애였어. 그래서 애초에 타겟을 못 맞추더라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잘 막은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가차없이 파울 적용이에요. 가차없이 파울 적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골대 근처에서 수비하는 수비수들은, 이게, 뒷짐 수비가 거의 필수로, 아마 이제, 뒷짐 수비 훈련을 거의 필수로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거의, 수비 전술이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우리 멕시코전 때 장현수 선수가 괜히 그 페널티 구역에서 태클했다가 손에 맞아가지고 페널티킥이 나왔었죠. 네, 장현수 선수처럼 그렇게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현수 선수는 지금 이제 국대 영구 실격이 됐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정. 두 번째 규정은 이제
그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그 내용인데요. 이제 세트피스 중에 이제 특히 프리킥 같은 경우는요. 그 프리킥 같은 경우는 그 골대 근처에서 찰수록 수비수들이 더 많이 붙잖아요. 수비벽을 막그 뭐냐 저 멀리서 찰 때는 아무도 안 붙고 그 어느 정도 약간 중거리 슛이 될 정도의 거리 한두명 정도가 붙죠. 그럼 이제 심판이 스프레이로 선을 그어주고 여기 넘어오지 마 정도만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골대 거의 앞에서 프리킥 할 때는 이제 막 다섯 여섯 명막 수비벽 쌓고 중요한 데 가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중요하니까 그 맞으면 큰일 나죠. 뭐냐 엊그저께 메이저리그에서도 자기가 그친 파울 타구가 막그 바로 자기 앞에 바운드 돼가지고 자기의 그 중요한 거기를 맞아가지고 실려간 선수 있었던데. 예, 네, 어쨌든 어쨌든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골대 앞에서 완전히 강슛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중요한 데 가리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막 다섯 여섯 명이 막 서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 수비벽 옆에서 이제 막 양팀 선수들이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아주 그냥 응? 옷 잡아당기고 옷 찢어지고 약뭐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심판이 응? 니네 싸우지 말라고 계속 그거 제지하느라 막그 시간 걸리고 막 그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룰에는요, 경기 지연 방지 차원에서 이게 규정이 적용이 된 거예요. 수비하는 팀이 3명 이상이 수비벽을 쌓을 경우 공격한 팀 선수들은 무조건 그 수비벽 기준으로 1m 밖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수비하는 선수들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1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플레이 시작하는데 대신에 키커가 공을 찼어요. 키커가 공을 찬 순간부터는 그 1m 밖에 있는 공격수들이 그 안에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키커가 찬 다음부터는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프리킥에는 오프사이드 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수비벽 앞으로 넘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오프사이드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네, 갔어요. 진짜 역대급 경기였죠. 서로 막 한골 넣으면 따라잡고 한골 넣으면 따라잡고 한골 넣으면 따라잡고 그래가지고 승부차기까지 그렇게 갔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킥 할 때, 그래서 이제 거의 골문 바로 앞에서 프리킥 할 때는 다섯 여섯 명 있으니까 이제 프리킥을 하는 팀의 공격수들은 이제 요 앞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요양 옆에 떨어져 있다가 키커가 발이 툭 차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도 돼요. 애초에 그냥 수비벽 그 앞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는 옵사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전술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단, 수비벽이 3명 미만의 경우, 한 명이나 두 명으로만 수비벽을 쌓을 경우는 예외예요. 공격수들이 1m 안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외고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 몸싸움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그 스피드업 규정으로 생긴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뀐 내용은 이제 골킥. 보통 페널티 구역 안에서는 골키퍼가 프리킥을 하거나 수비수들이 프리킥을 하잖아요. 근데 이 페널티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리킥은 간접 프리킥이죠. 수비팀이 프리킥하는 거는 간접 프리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슛을 쏘면 골이 인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공을 놓고 공을 뻥 차서 그 공이 뭐냐 다른 플레이어들이 받아내거나 땅에 닿은 다음부터 인플레이가 적용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키커 공이 키커의 발을 떠다는 순간부터 인플레이 적용으로 바뀌어요. 직접 프리킥이다 이거죠. 이제부터는 직접 프리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페널티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는 키커가 공을 차더라도 가끔 키커가 그 공이 빗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 터치는 됐어. 막 옆으로 떼굴떼굴 굴러가. 근데 페널티 구역을 안 벗어났어. 그러면 인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키커가 다시 차면 돼요. 근데 이제는 키커가 실수를 하더라도 공이 한번 터치가 되면 바로 인플레이예요. 그래가지고 공을 터치하기만 해도 인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앞에서 기다리는 선수들이 공을 터치하는 순간부터 그냥 와서 뺏어도 돼요. 공을 뺏어도 돼. 단, 페널티 구역 안에서 수비팀이 그 공을 찰 때는 킥을 하기 전 상대팀 선수들은 무조건 페널티 구역 밖에서 있어야 돼요. 밖에 있다가 키커가 공을 발에 대는 그 순간 페널티 구역 안으로 들어와도 돼요. 그 상황에서 뺏어서 골을 넣어도 골로 인정이 된다는 거. 운도 실력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 경기를 하다가요. 부심들은 양쪽 터치라인에서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발 올리고 대기진은 아예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주심은 공 따라다니면서 계속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90분 동안. 근데 하다 보면요, 공이 심판의 몸에 맞아서 공의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까지는 그럴 경우는요, 심판이 공에 맞은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경기의 일부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심판의 공에 맞는 것도 경기의 일부였어요, 예전까지는. 근데 이번부터는요, 만약에, 원래 선수가 저 앞에 있는 같은 팀 선수한테 패스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패스하려다가 심판의 발에 맞고 스핀 걸려가지고 굴절이 돼가지고 다른 팀 선수가 공을 뺏어버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판의 공에 맞고 갑자기 같은 팀이 공을 잡았는데도 갑자기 공격 흐름이 바뀌어버려. 그리고 특히 페널티 구역 안에서 공을 찾는데 심판 몸에 맞고 굴절이 돼서 골이 들어가 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바뀌어요. 심판한테 공이 맞으면요, 심판이 공을 맞은 그 지점에서 경기를 중단을 해요. 경기 중단하고, 야, 공 갖고 와! 해가지고, 심판이 거기서 프리킥을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여기서, 야, 공 놓을 테니까 알아서 공 잡고 해. 드랍볼이라는 게 있어요. 볼 드랍. 볼을 떨어뜨려. 농구의 점프볼처럼요. 그냥 볼을 드랍하고 양팀 선수들 그냥 누구든 빨리 와서 공 잡고 해라. 그러니까 그냥 경기 그대로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볼 드랍은 해야 된다 이거야. 이제 한번 중단하고 해요. 볼 드랍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우. 다섯 번째 바뀐 건요, 만약에 선수가 반칙을 하면요, 그냥 구두 그 파울을 한 다음, 파울은 구두 경고예요. 파울은 구두 경고고, 좀 파울의 강도가 심하면 이제 노란 딱지 꺼내서 경고를 줄 수가 있고, 빨간 딱지 꺼내서 퇴장을 줄수 있죠. 근데 만약에 주심이 반칙 선수한테 경고를 주려고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카드 꺼내는데 이제 반칙을 당한 팀 있죠. 프리킥을 얻어야 되는 팀. 프리킥 얻어야 되는 팀 선수들이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공 놓고
심판은 카드를 주섬주섬 꺼내고 있는데 그냥 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골문 앞에서의 프리킥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시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수비벽을 칠 시간이 있잖아. 원래 그 골대 앞에서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그 중원에서 프리킥 할 때는 그렇게 빨리빨리 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심판 생각으로는 뭐냐? 예전 같았으면 어쭈 얘네 봐라? 나는 다시 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니들이 차버리냐 하니까 그냥 경기 중단하고 잠깐 나 얘한테 카드 줘야 되니까 니들 좀 이따가 차한 다음에 카드 찍 주고 할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경기 시간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팀 선수한테 경고 주려고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B팀 선수들이 차버려. 얘네들 경기 시작해버렸네? 그래, 일단 뛰어. 일단 뛰라고 해요, 이제는. 일단 뛰라고 하고, 그 반칙을 했던 선수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 이제 그 상황이, 경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중단시키는 시점이 발생을 해요. 뭐, 골이 들어가거나,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가거나 또 다른 파울이 발생을 해. 그렇게 되면 바로 앞 상황에서 경고를 못 줬던 선수한테 경고를 소급 적용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다음번에 아웃이 됐어. 그럼 아웃. 그러면 심판이 휘슬 한번 삑 불고 그리고 아까 반칙했던 선수한테 야, 너 이리 와. 너 아까 반칙했는데 내가 경고 못 줬거든? 아까 그거 경고 이렇게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재밌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A 선수가 반칙을 했어. 반칙을 했는데 상대팀 선수가 그냥 경기를 해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 그 경기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반칙을 했던 A 선수가 그 공을 뺏어가지고 드리블을 해가지고 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A 선수는 골 넣었으니까 셀레브레이션 하겠죠? 골 넣었으니까 와나골 넣었어 하면서 막 셀레브레이션 막 이렇게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손흥민 선수 이런 하트 세레모니 하잖아요? 하트 셀레브레이션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 선수는 막 이렇게 하트 그리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이에요. 막 하트 그리면서 셀레브레이션 하고 있는데 심판이 와가지고 야, 너 아까 경고받을 상황이었는데 경고 안 받았거든? 아까 그거 경고야? 골런 선수한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골런 선수는 기분 좀뭐 하겠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그게 누가 반칙하래?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예요. 이제 선수 교체 상황인데요. 보통 선수 교체가 되면요, 교체가 되어서 나가는 선수도 무조건 이 가운데 벤치로 갔잖아요. 가운데 벤치로 가면서, 막, 홈팀이면 홈팀 관중들한테, 막 박수 받으면서 자기도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 응? 근데, 그러면서 되게 시간 끌면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팀은 야, 우리 기분 나쁘거든. 니 빨리 나가.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 시간이 또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교체 사인이 나면요. 주심이 어떤 선수한테 교체하고 대기심이 교체 판 들잖아요. 그러면요. 교체되어서 나가는 선수는 무조건 가운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라인을 통해서 나가면 돼요. 나가고 이제 벤치로는 알아서 가는 거야.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나가래요. 이거야, 그냥. 방향 상관없으니까 그냥 빨리 나가. 빨리 나가고, 대신에 교체돼서 투입되는 선수는 당연히 가운데서 나가겠죠. 왜냐면, 교체돼서 투입되는 선수는 대기심이 야, 너 들어가. 사인을 줘야지 나가거든. 들어가거든.
대기심에 사인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체 투입하는 선수는 그대로 이제 중앙 벤치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스피드업을 위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번째 경우는 이제 경기 전에요. 동전 던지잖아요. 이게 동전을 던지면요. 자, 동전이 지금 제가 1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500원짜리가 없어서 50원짜리밖에 없는데 50원짜리하고 10원짜리밖에 없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뭐 이쪽 면이 나오면 어느 팀이 이쪽 면 나오면 어느 팀 이쪽 면 나오면 어느 팀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예, 네, 뭐 이렇게 하뭐 하여 뭐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이쪽 팀, 이렇게 이쪽 팀이 나왔어. 근데 나오면 뭐 하냐면요. 나오면 그 뭐냐 진영 선택해. 응? 어느 쪽에서 할래? 약간 그거를 하고 그 골대를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골대 못 고른 팀이 선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규정에 의하면 진영 선택 또는 선축권, 그러니까 선축권 또는 진영 선택권, 그러니까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진영을 선택을 하면 상대팀이 먼저 차는 거고, 우리 선축할게요 하면 선축권을 뺏긴 팀이 진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제 그렇게 바뀐다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요. 예전에는 그 어떤 축구 게임의 옵션이 그게 있었거든요. 세 가지 다. 근데 언젠가 없어졌다가 이게 부활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사실 이게 여덟 번째가 좀 약간 이제 재미가 있어진 건데요. 원래 그 경고딱지하고 퇴장딱지는 선수한테만 내보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한테도 카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감독한테 주의를 줄 수가 있고 퇴장을 준 적이 있잖아요. 근데 감독이 퇴장당한 거를 관중들이 바로 알수 있게끔 그 이제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한테도 이제 카드 제도를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들하고 똑같이 경고 누적 제도가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 그러니까 뭐 코치라든지 뭐 트레이너라든지, 그러니까 그 벤치에 앉아있는 스태프 그 누구한테도 다 해당되는 거야. 통역이든지 그 누구한테도 다 해당되는 거여가지고 그 당연한 얘기겠지만 노란 카드 그래서 이제 심판이 감독한테 가서 노란 딱지나 빨간 딱지를 이렇게 선보일 수 있다는 거야. 유 퇴장 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 역시 이제 앞으로는 노란 카드 두장 찍으면 퇴장이죠. 이제 앞으로는 노란 카드 두장 되면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도 퇴장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마 리그나 대회에서 그 경고 누적제도 있잖아요. 노란 카드 두 적이면 그러니까 그 같은 경기 두 장이면 그날 퇴장이고 그 뭐냐, 띄엄띄엄 두 장이 누적되면 다음 경기에 한 경기 출장 정지잖아요. 그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 누적이 그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원래 그거죠? 그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도 경기 중간에 원래 레드카드 받고 퇴장이 되면요, 징계위원회를 해야 돼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사후 징계를. 그 경기 중 퇴장을 당하면 사후 징계는 당연히 적용이고요. 게다가 카드쇼가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2019년 6월부터 모든 대회와 리그에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 다만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하고 챔스는 그때 결승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적용을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이번 A매치 데이 때 끝나는 그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도 역시 적용이 안 돼요.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도 아직 적용은 안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하고 성인 여자 월드컵에는 적용하고 있어요. 현재 그 대회는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런 거 원래 경고 아니지 않나 뭐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경고가 나올 수 있고 파울로 경기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그래서 바뀐 규칙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A매치 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음에 그 이제 프로리그 일정 개막하잖아요. 가을이 되면 그때 프로리그 일정 개막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숙지를 해놨다가 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